2014년 12월 7일 성황 소식입니다. 윤화건 코랄 초청 사랑나눔 성년음악회가 오늘 오후 6시에 우리 교회 대배실에서 있습니다. 윤화건 코랄은 최고의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합창단입니다. 심장병과 선천성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정 어린이를 돕는 사랑나눔 음악회로 함께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티켓을 꼭 구입한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티켓 구매는 1층 마당에서 하실 수 있으며 수익금 전액은 이민정 어린이를 돕는 데 사용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기 위한 청지기 세미나가 12월 12일 금요일에는 저녁 9시에, 13일 토요일에는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디모데 성경연구원 대표 이재학 목사입니다. 세미나 교재를 구매하신 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당일 1층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 하나님의 사역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공생애 작정서를 기록한 후 헌금함이나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칸티쿰 합창단 제20회 정규연주회가 12월 9일 화요일 오후 8시에 고향 아람누리 음악당 하이든홀에서 있습니다.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공연이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고향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있습니다. 주보를 가져가시면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2권사에는 202호실에서, 제3권사에는 201호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234권사의 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3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실버예배와 성서대학이 오늘 오후에 각반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가족공동체 섬김이 부성김이 모임이 12월 10일 수요일 정오 12시에 각 교구별 정한 장소에서 있습니다. 그 외 소식입니다. 12월의 추천 도서입니다. 김경환 권사의 아버님과 박혜원 집사의 시아버님께서 지난주간 소천하셨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중이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개업한 가정입니다. 민은식, 박옥선님이 성원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앞에 비치된 등록카드를 기록한 후 헌금 시간에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황 소식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